EBS 강사 도코틴입니다.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로 찍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현장 강의 느낌으로 10분으로 딱 알맞게 한번 맛있는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내가 오늘 가르칠 개념이 뭐냐면 바로 평행이동이야. 자, 평행이동 결과론적으로 X랑 Y의 이동이 있으면 얘의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다들 외우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못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 솔직히 말하면 결과론적으로 그냥 외우고 가져다 써도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죠. 하지만 그렇게 외우고 넘어가자라는 마인드 자체가 결국에는 1등급을 가는 확률을 나는 절반으로 낮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면 수학도 그렇고 공부라는 게 어려우면 도망가면 안 되거든. 여러분들 오늘 한번 피타고라스도 그렇고 평행이동도 그렇고 결과만 외우면은 뭐 그냥 푸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그지? 근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한번 이걸 이해해보는 습관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도와줄 거고.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평행이동도 결국에는 도형의 이동이거든. 도형의 이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 평행이동도 있고 대칭이동도 있고 뭐 회전운동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도형이 뭔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자, 도형은 뭐니? 쌤, 도형이 뭐예요? 도형은요, 따라해. 시작. 점들의 집합 혹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점들이 모이면은 선이 될 거고죠. 그 선이 막 모이게 되면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도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다음과 같은 거. 얘를 뭐라고 불러, 형님들? 그렇지, 직선이라고 부르지. 얘를 뭐라고 불러, 형님들? 그래요, 얘를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직선이랑 원은 어떠한 도형이냐, 어떠한 규칙이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직선의 규칙이 뭐지, 형님들? 얘의 규칙은 뭔가요? 그래요, 기울기가 일정. 자, 일정은 영어로 constant라고 하지. 똑같다는 뜻이야. 기울기가 어느 점을 잡더라도, 기울어진 정도가 어느 점을 잡더라도 항상 같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이에요? 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은 어떻게 되니? 원은 뭐가 일정할까요? 그렇지, 얘는 거리가 일정한 도형이에요. 무슨 거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도형이라는 겁니다. 따라와. 자, 그러면 그러한 점들이 모인 거니까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샤샤샤 모이시게 되면 숑숑 숑숑 모이시게 되면 뭐가 되겠어? 원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들의 점들을 모으게 되면 기울기가 일정, 기울기가 일정, 기울기가 일정, 바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아, 오케이, 알겠어.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이고 원은 거리가 일정한 도형이구나. 그래요, 그 규칙과 룰을 가지고 식을 만들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이 탄생하게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만든다고? 자, 일단 내가 여기 위에다가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따라와봐, 형님들. 자, 첫 번째, 1번. 여기다 적을게요. 자, 1번 어떻게 하냐면 내가 관심이 도형 위에 대표점 P, X, Y를 모한다, 세팅한다. 그러한 P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엔 도형이 되는 거거든. 따라와, 형님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규칙, 도형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규칙이나 룰을 이용하거나 혹은 뭐 관계식이 나온다라면 관계식을 가지고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형의 방정이 그냥 뻑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야.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따라와봐.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도형의 방정식 컨셉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야. 따라와. 좋아.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이 뭐니? 묻는다라면 얘가 관심 있어요. 그죠? 직선이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 도형이 있다가 대표하는 점 P, X, Y를 찍는 거야. 왜? 요 초록색 점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될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기울기를 모델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기울기 M이라는 친구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란 말이야, 형님들. 맞니? 그러면은 표현해야 되겠죠. X 증가량, Y 증가량. 좀 더. 따랐니? 자, 그럼 여기는 X의 차이니까 X 빼기 A가 되겠고요. 여기는 Y의 차이니까 Y 빼기 B가 되겠지, 형님들.
좋아. 자, 그러면 X 증가량에 여기 넣고 Y 증가량에 여기 넣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X 빼기 A분의 Y 빼기 B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오우, 끌어잡으렸네. Y 빼기 B가 될 거예요. 따라왔니? 자,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이항해주고 얘를 이항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Y 빼기 B 이퀄 M의 X 빼기 A가 되면서 너네들이 열심히 외웠던 기울기를 적고 X는 빼고 Y는 더해요.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이거 다 외우고 다니잖아, 그지? 근데 이유는 알고 외웠으면 좋겠어. 별거 아니잖아. 따라와. 자, 요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안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원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원 안 하면 섭섭하잖아, 그지? 자, 원 한번 가볼까? 자, 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 룰 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야. 내가 일부러 안 지우는 거예요. 자, 원 한번 그려보자. 자, 원이 이렇게 떡하니 있어요. 자, 중심이 A, B예요, 형님들. 반지름 자, R입니다. 따라왔니? 자, 내가 관심 있는 도형은 원이 관심이 있어요. 자,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어요. 그럼 원의 룰이 뭐지? 거리가 일정. 거리가 일정. 거리가 일정. 고도선 뚜루뚜루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X 차이가 X 빼기 A고 Y 차이가 Y마비가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보인다, 형님들. 맞아요. 피타고라스 한번 써볼까요? 자, 가로의 제곱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방의 표준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얘네 어렵지 않지 얘들아? 따라올만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돼요. 아, 지금 우리가 직방도 그렇고 원방도 그렇고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점피를 떡 찍어놓고 관계식을 만든 거지, 그지? 그 원리가 똑같다라니까? 따라와봐. 안 어려워 얘들아. 자, 그럼 이제 평행이동하면 게임이 끝나요. 자, 내가 10분간인데 벌써 지금은 7분 썼단 말이야? 그럼 3분 동안 만에 평행이동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쌉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따라와봐. 자, 만약에 다음과 같은 f x, y 이퀄 0이라는 도형이 혹은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x, y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별거 아니고 요 식이 x랑 y로 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왔니? 자,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다같이 m과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한다면 즉 m과 n이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있는 거야. 얘가 평행이동은 모양 협동일 테니까 뭐 요런 감성이 되겠지, 형냐들. 따라와. 자, 그러면 얘가 이동 전이고 얘가 이동 후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동 후의 그래프니까 왼쪽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난 구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에요, 형님들. 뭘 원해? 그렇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요놈 아니겠습니까? 얘가 관심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도형 위에다가 P라는 점을 찍어. 따라하니? 그리고 나서 관계식을 만들면 게임이 끝이야. 자, 관계식을 근데 우리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없니 얘들아? 그래, 이거밖에 없어요. 얘를 써야 되겠지. 따라와. 근데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이 점은요 결국에는 n만큼 내려가고 n만큼 왼쪽으로 가져야지 원래 요 점이 나오게 되겠지. 따라와. 그러면 얘가 가로가 x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n만큼 갔다라는 얘기는 점의 이동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작 x 빼기 n 이렇게 x좌표가 잡힐 거라고. y좌표도 같은 원리로 높이가 n만큼 떨어져, 높이가 n만큼 떨어져 y 빼기. 따라와. 근데 얘가 요 위인 점 아니야? 대입하면 만족, 대입하면 만족, 대입하면 만족. 시작 F에 X 빼기 M 콤마 Y 빼기 N은 0. 얘가 바로 뭐야? 평행이 이동이 된 고러한 도형의 방정식이다. 부호가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X 방향으로 N만큼 Y 방향으로 N만큼 가시게 되면 거꾸로 들어간다라고 외우고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근데 별거 아니지. P라는 점 잡고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아래로 내려주시게 되면 원래 좌표가 요 위에 있으니까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대입하면 만족, 대입하면 만족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끝내게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 어렵지 않죠?
오늘은 여기까지 10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써서 봐요. 바이바이.